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네? 뭐라고요? 좋아요. 이상해요. 뭐 좋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어? 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선생님 연지은입니다. 좋아요는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럼 전화는 어떻게 읽을까요? 전화도 전화, 전화 모두 괜찮아요. 받침, 히읗, 흐 소리가 모음 앞에 오면 발음을 안 해도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싫어요. 놓아요. 나았어요. 예쁘잖아요. 그럼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흐 소리가 오면 어떻게 읽을까요? 따라하세요. 간호사, 잘해요. 나만, 중학교. 듣고 따라하세요. 숙제가 많아서 싫어요. 숙제가 많아서 싫어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괜찮아요.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괜찮아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봐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봐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좋아요보다 좋아요. 그리고 전화보다 전화가 더 자연스럽지요. 친구들과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